적인 테스트를 해보자. 이분 그분이잖아요. 네. 이분이죠. AI는 정말 목소리만 듣고 트럼프와 유사한 얼굴을 그려냈다. 오, 많이 닮았어요. 네. 비율도 좀 비슷하게 나온 것 같고요. 그 특유의 앞머리를 딱 붙이면은 네. 아주 비슷해질 것 같은데요. 이목구비 비율이 비슷하죠. 어떤 원리로 이 AI가 학습을 하는 건지 되게 궁금하거든요. 예. 알고 지금 훈련시킬 때 일단 강인민의 진짜 얼굴과 음성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고요. 안녕하세요. 강유미예요. 한 사람에서 나온 데이터라고 저희가 참이라고 답을 주고요. 강인민 목소리가 들어가면서 안녕하세요. 강유미예요. 다른 사람의 얼굴을 줘가지고 그거는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. 이건 거짓이다. 안녕하세요. 강유미예요. 목소리와 얼굴, 그 매칭 연습을 수천 번 반복한 AI는 어느 순간 마치 목소리만 듣고도 눈을 감고 강유미를 그려내듯 목소리에 걸맞는 이미지를 생성해낼 수 있게 된다. 무려 80만 건의 데이터를 학습한 AI는 누구의 목소리를 단 6초만 들려줘도 그 사람의 얼굴을 그려낼 수 있고, 놀라운 점은 모든 작업을 AI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 완성한다는 것이다. 혹시 그냥 80만 명 중에 사진 비슷한 거 뽑아가지고 그냥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? 아, 어떤 목소리라도 새로 생성하는 거지 비슷한 사진을 뭐 찾아오거나 그런 개념은 전혀 아닙니다. 단순히 수많은 데이터 속에서 목소리와 어울리는 사진 한 장을 뽑아오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만 듣고 떠오르는 이미지를 직접 그려낸다는 뜻이다. 그리고 그 이미지가 실제 인물과 일치할 확률은 최대 80%에 가깝다. 이 AI에게 거는 기대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. 굉장히 어렵죠, 그죠? 그 범죄에 있어서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단서가 만약에 목소리밖에 없을 때 어떤 몽타주라는 형태로 해서 이제 전국에 계신 분들께 알리면 이제 범인을 검거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질 텐데, 그런 역할을 좀 하는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근데 거기까지 가려면 아직 굉장히 갈 길이 멀긴 합니다.